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산림이 손실되었습니다. 울진 동해 쪽에 대형 산불이 발생되었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공한 산림 국가라서 아름다운 산림을 자랑하고 무성한 숲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온산이 잿더미가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갖고 온 수많은 산림 자산들이 일시에 소실이 되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산불이 발생된단 말이죠. 결국 도로암이 타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산불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대형 산불은 이제 그만, 산에 산불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산불과 관련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진 사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 상당히 컸죠. 서울 면적의 약 40%가 손실된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산불 규모 피해는 현재 조사 중이라서 아직까지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산불이 보통 장기간 계속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이제 발생되었고요. 역대급 겨울 가뭄으로 이제 바싹 마른 산에 불이 붙고 더군다나 강풍이 불었죠. 그래서 산불은 삽시간에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그렇게 번졌습니다. 최고 수준 산불 경계 경보인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고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현재로 이번 산불로 6시까지 약 23,993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피해죠. 그래서 대충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또 아마 더 느리라스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당시 발표 자료를 보면은 울진에 18,484헥타르, 삼척에 1,509헥타르, 강릉에 1,900헥타르, 동해 2,100헥타르 등 여러 가지 산불이 많이 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면적의 이제 40%에 해당되고요. 여의도 면적의 82.7배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불이 진화가 됐고 그동안 또 마침 비가 내려서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만은 아주 역대급 최대의 산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울진의 금강성 군락길대 주부를 진화를 했기 때문에 금강성이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림청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힘이 상당히 컸는데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성공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수십 대의 이제 헬기도 동원했는데요. 큰 위력을 물론 수고는 했지만은 강풍 등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목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건조해진 날씨, 그동안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했죠. 또 강력해진 바람, 특히 이 계절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온산에 널려기는 불쏘시개들. 그래서 이러한 문제지만 이제 세 번째 원인인 임도 등 산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책임진 숙박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임도라는 것은 하나의 산림 경영, 그리고 산에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소방을 위한 진입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인도는 사실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가 적은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에는 나무 불소시기가 너무 많다. 그동안 나무만 심어놓기만 했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이제 죽은 가지와 낙엽들이 불소시기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그 지금 산에 가보면은 예전에는 그 산에 죽은 가지와 그 다음에 낙엽 등을 많은 사람들이 채취를 해가서 그거를 연료로 사용을 그랬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가보면은 남은 가지 마른 그런 불소시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산불을 더 활활타게 하는 그런 불소시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연구원의 이제 말씀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산림 선진국들처럼 산의 인도를 적절히 내고 숲가꾸기로 부산물을 솎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했더라면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나무 성장에도 좋게 하고 목재 부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산림 관련 연구원들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또 그 안을 보면요, 그 산림의 속가벽이 등 숙각리를 통해 나무와 나무 사이 적정 거리를 둬야 나무가 잘 자라는데 우리 숲은 임도가 없어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나무끼리 부딪히고 촘촘하게 뒤엉킨 구조가 되어 헬기 진화의 효과까지 떨어뜨린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우리가 산을 그동안 나무를 가꾸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에 산에 그 가보면 실제로 나무 사이에 너무 이렇게 사이가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산불을 더 활성화시키는 산불을 잘 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당한 속가벽이기도 통해서 또 간벌 등을 통해서 숲가교육을 통해서 적절히 관리가 되어야지만 이런 산불도 좀 진화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산불은 보통 나무 밑에 풀이나 잔목, 낙엽들이 타다가 나무로 옮겨 붙으면서 커지는데요. 따라서 산불 진화의 적기는 지표면에 불이 나무로 옮겨 붙기 전에 잡아야 하는 건데 워낙 우리 숲에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보니까 헬기에서 다량의 물을 투하해도 그 물이 울창한 나무 가지나 잎에 가로미쳐 바닥에 붙은 불을 끄지 못 끄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헬기에서 물을 투하해도 그게 결론적으로 바닥에까지 닿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 흘러내리겠지만 단기간에 바닥 불을 끄는 데는 상당히 미진하다. 너무나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에 불을 끄려면 이제 공중진화대가 헬기에서 뛰어내려 지표면을 진화하는데 임도가 없다 보니 바닥에 잔불이 되살아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이 투하되어서 잔불을 잡아줘야 되는데 임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의 피해 면적에 대응하던 문제지만 우리 숲의 인분 축적, 요거는 이제 단위 면적당 목재 밀도인데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도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인도 확장의 절박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도 밀도 독일의 13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아주 월등합니다. 한국이 아주 적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도가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빨리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도는 소방차와 진화 인력들이 화재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방도로이자 물론 산림 경영도로도 되겠지만 산불 확산을 막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산불이 옮길 때 아무래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평상시에는 산불의 연료가 되는 각종 산림부산물을 적절히 제거하는 등 숲각구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각종 부산물을 운반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2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인접지역의 시설물 조사한 결과 사전에 시설물 주변 가연물질 정류와 숲각구를 실시한 곳은 산불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만큼 인도와 숲각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불이 이제 번지지 않는 시설물은 산불 확산의 방향에 있었고 특히 주변에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있어 이제 불에 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임도 불구하고 주변에 산불 연료인 낙엽 등 가연성 물질의 양이 다른 지역보다 3분의 1 정도로 적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현재 지나간 경우를 분석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숲각구의 통로 임도가 너무 부족하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산림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3.5m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특히 산림 선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비율에서 13분의 1이다. 이웃 나라 일본과도 격차가 크다. 앞전에 표시로 표로 보았죠. 현재자 지금이라도 산불이 자주 발생되고는 숲이 울창한 강원 경북 지역에서부터 임도를 대폭 확장하고 숲 관리와 산림 탄소 흡수를 중진할 수 있는 산림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산림 관련 교수님들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또 원래 나는데 내년이 안 나라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불 많은 나는 이제 경북, 강원도 쪽부터 우선적으로 임도를 빨리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전문 교수님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산림 전문가들은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숲의 탄소 흡수량 증가, 목재 자급률 제고 등을 감안해서 임도 확충을 통한 숲각구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요. 위기는 기회인데요. 이제라도 갈수록 건조해지는 기후재앙 앞에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임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 숲각구기에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이 한번 나게 되면은 그 숲이 원래대로 복원하기는 최소한 수십 년, 많게는 100년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을 예방하는 것은 최고이며 그것은 임도와 숲각구기 등을 통해서 사전에 미연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이러한 산림재 예산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 것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산림청 예산을 대폭 산림 임도 그리고 숲가꾸기 등 산불 예방 예산에 대폭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63%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 산에 비해서 산림 예산은 현재는 저희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이제 금강송 군락지를 지켰죠. 그것은 임도였습니다. 설치율은 선진국의 10% 수준이지만 이번에 금강송 군락지를 이 임도가 지켰는데요. 금강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1년 전 개설한 임도 덕분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번에 1년 전에 이 임도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금강송 군락지는 아무래도 오분 불에 다 탔을지도 모릅니다. 금강송 군락지를 둘러싼 임도는 폭이 최대 5m, 연장 7.4km, 험한 산시의 길거리 어려운 인근 응봉선과 달리 이 임도를 통해서 진화 대응과 소방차의 신속한 투입이 가능했고요. 임도 네 곳에 6,000L 용량의 치수장이 설치돼 밤낮으로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강송이 저에게 이 군락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도는 숲을 가꾸고 임산물을 수송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만
국내 설치 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당 설치된 임대료는 우리나라는 평균 3.6입니다. 그렇죠? 앞선에 말씀을 드렸죠? 오스트리아 10% 수준이다. 임도 설치를 위한 예산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순위를 밀려나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그동안 어려웠다. 임도 개설로 산림 경력을 더욱 효율화시키고 산불 등의 보호에도 크게 기여해 산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임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30년까지 국유림대 임도를 헥타르당 5.5m 늘리고 휴양과 복지 경관, 기능까지 대해 국민들에게 임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청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그 울진 동해 대형 산불을 바라보면서 이 산불과 관련된 그러한 안타까움과 또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산불은 수십 년을 또 수백 년을 들여서 가꾸는 것보다도 이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잿더미이기 때문에 가꾸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저나 우리 임업인들 또 전 국민들이 다 관심있게 이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다같이 관심과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숨마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